없을 때 네네. 조심해야 될 거예요, 양 교수님. 그게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? 사실 다른 약들은 네. 줄 수도 있어요. 증상 완화시키는 건 줄 수도 있는데 감기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염려돼가지고 항생제를 넣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항생제요? 네. 항생제요.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. 네. 세균은 자체적으로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.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에 자기 DNA를 넣어가지고 번식을 해가지고 세포를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항생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면 말이죠. 네. 내가 이제 우리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면 선생님이 그러세요. 어떤 날은 아 괜찮으니까 항생제 처방을 안 했다고 맞아요. 하고 네. 보내주시고 어떤 날은 좀 증상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약하게 처방을 해줬다고 네, 해서 네, 네. 주세요. 아, 네. 근데 확실히 항생제 처방을 받은 때가 이 예후가 나. 훨씬 좋을 수도 있죠. 예.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일단 그냥 바이러스성 목감기를 보면 핏발 좀 쓰고 이렇게 발적만 돼 점막이 좀 부어 있는 그런 정도 소견이거든요. 그런데 감기가 심해지면 목에 오면 편도염, 내지는 코에 오면 급성 부비동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러면 그럴 때는 항생제를 하지 않으면 병의 경과가 더 길어지고 2주 3주 길어질 때 그럴 수도 있죠. 자, 그럼 과연 항생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? 항생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네. 나중에 항생제를 실제로 써야 될 시점이 됐을 때 항생제를 못 쓰게 된다는 거죠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효과가 안 들어요. 네,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죽어야 될 세균은 항생제를 맞고 바로 죽지만 네.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항생제 자꾸 조금씩 노출이 되면 세균들이 죽질 않고 내에서. 거기서 적응이 된다는 것이죠. 결국은 어떤 항생제라도 치료할 수 없는 세균이 등장했을 때 그 균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. 걔가 바로 슈퍼박테리아. 네. 그렇죠. 과하게 말하면 그렇게 된 적이 있죠.